악어가 있었다고? 진짜로? 와, 진짜 여기 플로리다는 이 길가에도 악어가 있나봐요. 근데 로드킬 같아요, 악어가. 제 생각에. 와, 여러분 여기 플로리다의 수로인데요. 수로가 굉장히 물 색깔이 검었습니다. 저희가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이 길가에서 악어가 실제로 사나봐요. 근데 저기에 악어 사체로 보이는 친구가 있거든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네. 호주에 캥거루에 이어서 악어가. 와, 진짜 큰 악어입니다. 오 마이 갓. 와, 이게 플로리다인가. 여기는 진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거의. 원숭이도 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악어인데요. 얘는 죽은 지가 좀 오래됐나 봐요. 머리가 이렇게 생긴 악어입니다. 역시 어디, 전 세계 어딜 가나 로드킬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혹시 성훈 씨 이거 종 이름 아시나요? 어, 아메리칸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예요? 네. 아, 성훈 씨 뭐 채취하신 거예요? 수시렁이를 잡았어요. 이럴 수가, 악어한테서요? 네. 수시렁이 되게 크네요. 네. 역시 성훈 씨는 다릅니다. Another level. 근데 진짜 악어가 여기서 발견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요 이제 라이센스와 그리고 도구를 구매를 해서 가랑 다양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피싱샵에 왔습니다. 도구를 삽니다. 저희는 미국의 낚시점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낚싯대부터 루어미끼, 각종 떡밥과 뜰채, 칼, 선글라스까지 있네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채집지 가는 도중에, 와, 이게 항구가 너무 멋들어져서 보려고 왔습니다. 물 색깔이 아까 악어 있던 곳이랑 비슷해요. 아, 뭐 있어요? 아, 그러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흘렀는데, 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진짜로? 에이, 거짓말. 진짜 악어. 에? 저기 오, 진짜 악어 있네? 큰일 났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오 마이 갓. 진짜 악어 있어요. 저희 여기에서 뜰채로 뭐 가라든지 다른 것도 잡아보려 하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악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 마이 갓입니다. 근데 목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잠깐만요. 근데 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가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어디 쪽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요. 두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있습니다. 오,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잡을 수 있으세요? 오, 저기 있다. 오, 진짜. 와, 진짜 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와, 잡았어요. 잠깐만. 와, 와, 와. 잠깐만. 와, 잠깐만요. 와, 와. 잠깐만. 와. 와, 와, 자, 이제 플로리다가 갑니다. 와, 잠깐만요. 나 지금 내리자마자 잡았어, 지금.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플로리다가입니다. 스포티드가기도 하죠. 그 스포티드가가 그건 별개의 종이라고 이제 분류된다고 들었어요. 와, 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와, 지금 악어도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악어가 큰 사이즈는 아닌데, 와, 미쳤어요 지금.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엘리게이터가 잡았잖아요. 그 친구에 비하면 애기지만 종이 좀 다릅니다. 와,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플로리다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우선에, 와. 자, 여러분들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가을을, 아, 이 수로에서 잡았습니다.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50cm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바로 풀어줄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악어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 악어가 오는지 사후 경계 해야 됩니다. 보셨죠? 한 메타급은 돼 보이는 그런 악어들이 있었는데, 와, 신기합니다. 자,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해가지고 잡아볼게요. 와, 야, 뭐 잡혔어. 오, 이거 뭐야? 오, 야, 가와피시 잡혔어. 가는 아니고요. 브루니삭스라는. 붉은 이삭스요? 브루니삭스라는 그런 속의 물고기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구피처럼 막 새끼 낳는 물고기. 와, 진짜요? 네. 이빨이 지금 굉장히 날카롭고, 와, 몸은 약간 숭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입니다. 와,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여러분? 약간 가와피시 송사리 버전 같아요. 그 일본에서도 이렇게 생긴 물고기들이 있는데 어메이징합니다.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 이 물고기는 이제 방생을 바로 해줄게요. 자, 아우, 만나보게 해줘서 고마워. 이빨 살벌하네. 오케이. 아, 진짜 순간적으로 이 모든 분들이 모기에 수십 방씩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피제 뿌리고 난리도 아닌데 모기 정말 전투적이네요. 와, 살벌합니다. 여기 팔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역시 강한 남자. 남자. 남자? 오. 아, 로봇매트기 저기 있네. 오. 오, 많다. 오. 와. 잡아도 돼요, 손으로? 와, 여기에 여러분들 메뚜기가 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약간 메카닉 같아요. 얘 물에 뛸 것 같은데? 자! 오, 잡았다! 나이스 캐치! 우와! 와, 여러분, 이 플로리다에 있는 메뚜기인데 얘는 그 내장이나 이런 게 독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독성이. 오, 언제 잡으셨어요?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인데 암컷은 이렇게 산란관 같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와, 이런 메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야? 돌 밑에. 오, 저기 있다. 오, 저기 있다. 저 악어 새끼는 사실 제가 키우고 있는 드워프 카이만보다 작거나 비슷하겠는데요? 자고 있네요 지금. 저 여러분 어디 있냐면요, 확대요, 확대. 어, 눈 떴어. 눈 떴어요. 눈 감고 있다가 지금 잠에서 깼거든요. 우와. 잠깐만,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엘리게이터라는 악어입니다. 지금 크기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제가 사육하고 있는 카이만 악어라는 친구랑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집에 있는 악어가 생각이 나네요.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악어고요. 머리가 좀 둥그러 그런 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안전하게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는 친구네요. 나중에 3m 이상까지 자라는 초대형급 악어 새끼입니다. 새끼 악어입니다. 바로 여기다 놔줄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지금 몰골이 장난이 아닙니다. 모기에 땀에 정신이 없어서 오로지 앞에 있는 생물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진짜 아마존이요, 아마존. 잠깐만. 와! 여기 악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아까 그 악어가 크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1m 정도 돼요.
달려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에 못 들어가겠다. 이거 보니까.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 달려드나요, 애들이? 달려들죠. 아, 달려들어요? 아, 그러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건드리려 하면. 아. 근데 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공격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가까이 갔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와, 여러분, 근데 가만 보니까는 여기 미쳤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약간 나무에 열매같이 이렇게 막 딸려있는 것들이 저희가 집에서 인테리어 할 때나 뭐 하이단지 이런 데 가서 사는 약간 그런 식물 같거든요? 미쳤습니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레슨에, 우와! 콘스네이크예요? 와, 어, 가만히 있는다. 어? 와, 야생 레드스네이크를. 오 마이 갓. 저도 한 번만 해봐. 후, 야, 야생 레드스네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황구렁이 같기도 하네요. 야! 안녕. 자, 여러분, 이 친구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요. 갓. 오, 프로즈니가 또 바로 가네. 지금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하는 중에 굉장한 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 빨리 타야 돼요. 뭐. 와, 여러분, 지금, 용모 단정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얼굴에 모기가 아까 여러 마리가 물고, 목지에도 목이 엄청 불 정도로 굉장한 곳입니다. 아까 뭐라 하셨죠? 플로리다 국조가 목이라고 할 정도로 장난스럽게 할 정도로 모기가 많은 곳인데, 와, 깊이제는 그냥 뚫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또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오, 저기 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플로리다 가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악어가 없겠다. 수심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도 반대편도 한번 살짝 볼게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물 색깔은 이렇게 좀 검은 색깔, 이렇게 물이 굉장히 검은 이유는 여기에 사는 그 낙엽? 낙엽에 의해서 검해진다 했었나요? 아, 저기 엄청 크다. 여러분들, 플랫코 찾았습니다. 청소물고기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딱 모양이 플랫코인데. 자,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방금 플랫코가 두 마리가 도망갔거든요? 진짜 청소물고기가 열대어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혈액무라고 하는 거랑 시클리드과 친구들이 실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곳입니다. 여기 물이 되게 깊을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는 굉장히 얕고요. 비주얼은 뭐 이런 곳입니다. 지금 물이 안 보입니다. 검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끝까지 찾아볼게요. 멋있다. 와, 멋있는데요? 에버글레이즈 가세. 멋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데서 하시는데, 이렇게 또 가까이 보면은 굉장히 물이 맑아요. 여기 새끼들 있네요. 그렇죠. 저희는 관찰 목적이다 보니까 풀어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훈 씨와 그리고 우리 일행두 분들과 함께, 아, 이거는 수로 탐사 완전 대성공입니다. 드렁어리는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드렁어리도 대다수 개체가 확인되었고,
육안으로 베스라든지 콜레코라고 하는 그리고 실클레이드 어종들이 가량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숙소로 갑니다. 그리고 야간 탐사를 위해 밥도 먹고 좀 에너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